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좀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하실 텐데요. 생각해 보면 이 결혼이라는 주제는 늘 우리 이야깃거리 속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자연스럽고도 또 현실적인 주제이기 때문이겠죠.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콘테스트 K에서 시민 여러분의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학생리포터 최민영입니다. 혼인율이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홍대에서 사람들에게 결혼과 관련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차가 따로 다른데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평생 연애하면서 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저는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근데 꼭 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꼭 결혼이 필수는 아니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기에게 선택할 자유가 아직은 있으니까. 세대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왔고, 전 지금까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같이 살고 싶은 게 저희 일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혼을 땡땡땡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행복이다. 제2의 삶이다. 선택이다. 떡이다. 선택권이다. 함께 있는 것. 자신의 결혼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동거하면서 지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강압적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 이해하고 그냥 평등한. 행복하게 서로 성장하면서 저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 같은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행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서로 만나야 된다 생각해요.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둘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말고 이제 의지할 사람도 같이 생기고 동반자가 생기는 거니까 믿음이 생길 것 외롭지 않고 나라에 도움이 되잖아요. 우선 제가 의지할 사람이 생기니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서로 기댈 수 있는 거. 반대로 결혼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가족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생활하니까 좀 스트레스를 조금 쌓이고 그러겠죠. 생각 많이 받는 자유가 없어지죠. 서로에 대해 책임이 생기고 하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 구속되어 있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챙겨야 될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돈 벌어야 된다는 거.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 어려운 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서로 이해하고 그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결혼과 관련된 답변을 사람들에게 들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결혼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결혼 장려 캠페인 2년 서포터제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